네, 이어서 3, 4위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라 선수와 엄혜령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왼편에 위치한 선수 김하라 선수고요. 오른편에 엄혜령 선수입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하라 선수와 엄혜령 선수 거의 비슷하게 등반하고 있는데 엄혜령 선수 약간 처지는 모습입니다. 아, 네, 엄혜령 선수 지금 예, 또 스쿼트가 네. 좋아요. 아, 김하라 선수 약간 예, 추진했어요. 지금 이거 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비슷해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경기예요. 네. 아, 예, 터치를 네, 김하라 선수가 먼저 했습니다. 네, 김하라 선수 17초 1, 2, 3의 기록으로 이렇게 되면은 3위가 되겠습니다. 아, 엄혜령 선수 지금 중반에 네.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아, 아 마지막 터치 네. 때 마지막 마무리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네요. 네. 네, 등반상에 별다른 문제만 없었다면은 예, 심판이 예, 김하라 선수의 손을 들어주겠죠. 예. 네. 네, 3, 4위전에 이어서 이제 1, 2위전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선수와 송한나래 선수의 대결인데요. 아, 송한나래 선수 하면은 예, 절대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절대강자죠. 송한나래 선수 지금 전지현 선수 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송한나래 선수를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지. 네. 아, 송한나래 선수의 우승이 기대되는데 예, 출발했습니다. 어, 오늘 전지현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어, 전지현 선수 지금 어, 오른쪽에 송한나래 선수가 있다라는 거를 너무 의식을 해 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는 건지 뭐 흐트러짐 없이 네. 아, 엄청난 기량으로 아, 대단한 지금 대단한 각오예요, 네. 정말. 어, 정말 예, 먼저 터치를 하고야 합니다. 예.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전지현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네. 통과를 하네요. 네. 오른쪽에 송한나래 선수가 있었어요. 네. 아, 절대강자. 네. 송한나래 선수는 리드에 전념을 하던 선수가 리드도 포기하고 스피드에만 전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그렇죠. 아, 그랬던 송한나래 선수를 전지현이 누르네요. 네, 신예로 떠오를 이 전지현 선수가 네, 송한나래 선수를 이기고 맙니다. 아, 15초대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어, 네. 전지현 선수 지금 이 정도라면 아마 한 1, 2년만 잘 다듬으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